레비 회장은 사업가로 유명하다. 많은 돈보다 가성비가 좋은 선수를 영입해 우승을 원한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정상급 센터백 영입이 시급하다. 여름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콘테 감독은 원하는 수준의 선수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계약이 끝나는 대로 떠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번 시즌은 다르다며 믿었던 팬들도 돌아서는 모양이다. 콘테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이 무승부를 기록하며 토트넘 일부 팬들이 콘테 감독을 바꾸자고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콘테가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포체티노 전 감독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테가 이끄는 토트넘은 최근 브렌트포드 원정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다. 두 골을 먼저 내주며 겨우 승점 1점을 획득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진이다. 월드클래스가 없다는 지적이 많으며 병입도 충분하지 못했다. 토트넘은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구사하는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16경기 동안 실점이 23점이다. 경기가 끝난 후 콘테 감독은 후반전 경기력은 좋았다. 매번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두 골을 먼저 내줬지만 케인의 득점이 터지며 우리가 흐름을 잡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9경기 연속 선제 실점을 했다. 우리는 더 안정적일 필요가 있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토트넘 일부 팬들은 콘테 감독을 옹호하며 레비 회장을 저격했는데 토트넘을 우승 전력으로 만드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다.